네. 자, 최원재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뭐 나쁘지만 그렇다고 뭐 새로운 악재가 크게 터졌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균형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또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지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FOMC 앞두고 하락 마감. 역시 오늘은 FOMC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아, 시장의 내용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던 이벤트죠. FOMC는 항상 정해져 있는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FOMC는 25BP 인상이 뭐 거의 100%입니다. 99.8%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거의 100% 가까운 25BP 인상이 뭐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FOMC를 앞두고 이 하락을 했느냐? 사실은 FOMC 앞두고 하락할 이유가 없죠. FOMC 정해져 있는 날짜에 정해져 있는 이벤트가 이번에 일어날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렇게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우선 FOMC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사실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좀 팔고 싶습니다. 이 사실 작년에도 이어졌던 이런 하락과 좋지 않은 이 증시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테슬라 뭐 단기간에 30% 이상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국내 증시에도 사실 좀 빨리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는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그리고 121선도 살짝 밑에까지 내려와 있죠. 121선도 밑에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인데 팔고 싶은데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아 FOMC를 앞두고 있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보고 이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근데 단순히 FOMC를 앞두고 걱정되니까 팔겠습니다. 이게 안 되죠 지금은. 전 같으면은 50BP 할지 75BP 할지 뭐 어떻게 할지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25BP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FOMC 앞두고 왜 팔았느냐 사실 기사 제목도 써야 되고요. 팔아야 될 필요도 이유도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이 인상 이후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좀 끼어 맞추기에 대한 느낌이 좀 강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면서 낙폭도 계속 확대가 됐고요. 뭐 다우라든지 S&P 보다도 이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올라갈 때도 나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나스닥이 좀 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왔다. 라는 모습이고요. 이 우선 살펴본다라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 이것도 사실은 좀 끼어 맞추기에 대한 느낌들이 있는데 수요 부진 우려감이 당연히 수요가 부진하죠 지금. 지금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요. 좀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1분기 거의 후반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 부진 우려감이 있는데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내오고 싶고 그랬을 때 반도체 관련주 하락하는데 앞에 대한 이유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포드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었죠. 그리고 국내에서 뭐 기아와 현대차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미국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테슬라 포드 왜 하락했느냐? 이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가 하락할 때 이전에 테슬라가 하락할 때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예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전기차 판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건 시장도 같이 반등하는 게 뭐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테슬라가 다시 반등하는 건 가격을 일부 낮췄더니 다시 잘 팔린다. 역시 판매량 좋다. 그리고 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우다.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은 기우다. 이런 모습,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 포드 다 전기차 가격을 내리는데 가격 내리면 여기에서 반도체 이 D램 가격에서 뭐 반도체 가격 경쟁 많이 하면서 치킨 게임 일어났었죠. 그것처럼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는 많이 있는데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끼리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같이 내린다라면 가격에 대한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치킨 게임이라면은 게임이 끝난 이후에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이 줄어 있는 이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치킨 게임을 하는 그 동안은 실적이 확실히 안 좋죠. 가격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도 잘 일어납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 생각하시면 뭐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반도체 업체가 지금은 사실 크게 세 업체죠. 뭐 메모리 쪽은. 근데 이전에는 훨씬 많았었다가 이제 합종 연횡으로 망하는 회사도 생기고요. 합병하는 회사도 생기면서 업체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이 망했죠.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도 반도체 수요 부진의 우려감처럼 이 좀 껴맞추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하락에 대한 이유는 다 잘 붙였습니다. 무언가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치킨 게임으로 실적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들은 잘 붙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팔고 싶었는데 FOMC 마침 있으니까 좀 팔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120일선은 붕괴시키지도 않았죠. 크게. 차트를 크게 깨지 않으면서 좀 많이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특징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차익 매물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좀 끝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만드는 게 차익 실현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장중 내내 나오면서 하락폭을 확대한 거는 차트 모양상으로는 좀 좋진 않았지만 이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럽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4분기 독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아 미국은 좀 안 될 수도 있다. 경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는데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 괜찮다. 이런 이 좀 안도감 그리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로존을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있었는데 유로존도 유로존에서 경제라 그러면 대장은 사실 독일인데 이 독일의 이 경제 역성장까지 나왔다고 유로존도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물론 이제 미국의 차익 매물보다는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유로존도 우려감이 있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면서 유로존까지도 좀 안 좋은 모습이 전일 있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다시 정리를 좀 해본다라면은 빨리 올라서 차익 매물 나오고 싶었는데 이유를 FOMC도 붙였고요. 뭐 수요 부진, 경기 침체, 뭐 실적 부진 이런 이유들을 다 붙여가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미국과 뭐 유럽 모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이유는 그럴싸해서 그랬지만 지금 가장 워낙에 이유들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 심리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안심도 되네요. 자, 그럼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 국내 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5%, 코스닥 0.3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왔습니다. 이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가 155억 원으로 순매수가 이어졌죠. 1월 11일부터 시작된 이 외국인의 순매수. 사실 오늘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1월 3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어제 외국인이 매도였죠. 매도였다가 막판에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왔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도 차익 실현 매물 같이 내놨습니다. 이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어제 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은 좀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덜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와 2차전지인데 미국 증시에서 다 좋지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뭐 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올 것으로 전망은 되나 이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일부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제 장중에 하락을 했었죠. 이 보유해소 물량 해제로 인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제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금융 투자와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이거 다 보유해소 물량이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이 외국인과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정말 차곡차곡 잘 받았는데요. 이런 모습들도 사실 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좀 나은 긍정적인 면이죠. 가격적으로도 좀 미국 증시보다 좀 덜 오른 부분들도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 좀 나오면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일부 좀 해소했다.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하락을 좀 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삼성전자 확정 실적인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이 똑같습니다. 항상 뭐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오는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이 방향성 어떻게 할 건지 뭐 감산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투자만 줄일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컨퍼런스 콜이 있는 이 나오게 되고 이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실 국내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들까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방향성, 이 컨퍼런스 콜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오늘 시장에서는 뭐 시장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후 반도체주의 이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도 그 기울기면 사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 이 방향성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시장의 방향성까지도 다시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미국보다는 덜 밀릴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부진한 건 좀 경계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 때 이제 투자 줄일지 재고 줄일지 아니면 이대로 버틸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결고리에서 보는 종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네, LCC 에어 부산입니다. 자, 또 다른 LCC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연결시키는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LCC 연결을 시킬 때는 중국이 좋아서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중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이 미국에서 좋았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엔터, 카지노, 여행, 이 항공, 이런 종목들이 좋았을 때 많이 연결을 시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좋아서, 중국이 좋죠. 좋아서도 있지만, 이 미국이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게 발표를 한다라면 반도체주가 좋을 수 있지만 아직 모르죠. 삼성전자 그동안 감산은 없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미국 관련해서 좋지 않았던 종목들을 좀 피해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종목 하니까 다시 좀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됐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LCC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좀 덜 오른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 미국을 좀 피하자.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덜한 미국 증시랑 도려 이번엔 연결을 시켰다라기보다는 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기와는 좀 떨어진 종목 중에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좋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 국내에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때 억압돼 있던 소비가 코로나 뭐 확진자는 지금 이제 아직도 많이 나오지만 확진자보다는 이제 생활을 좀 풀어주니까 보복 소비가 국내에서 많이 일어났을 때 이 보복 소비란 단어가 이 상당히 많이 국내에서 등장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복 소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우는 보복 여행, 보복 관광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LCC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을 보시면서 실적, 차트 진짜 고르고 고른 종목 에어 부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에어 부산과 관련된 설명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LCC가 굉장히 좀 폭발적입니다. 비행기 지금 한 90% 이상 태우고 간다라고 하거든요. LCC가 꿈꿔왔던 세상이 다시 펼쳐졌는데 이게 4년 넘게 걸린 거였죠. 굉장히 많은 여행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객이 특히나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지금 중국도 그렇고 뭐 동남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국제선 여객 회복세. 그러니까 이 LCC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만으로는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은 게 제주도였는데 제주도를 벗어나서 조금 더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 LCC가 날아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다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항공주를 볼 때 여행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다음에 유류였습니다. 유가
항공기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유류 할증료가 붙더라도 그래도 항공주에는 부담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환율입니다. 비행기 항공사들은 대부분 리스로 많이 쓰게 되고 부채도 달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 많이 받는데, 이제는 지금 환율이 1227원, 1200원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어갔던 게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실적에 더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LCC에 좀더 호재다라고 작용을 하고요. 작년 4분기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까지는 아마 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흑자 전환도 빨라졌고요, 시장 예상보다. 그리고 23년도 실적 상승도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에어부산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에어부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